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3시고요.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의 차트 패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곡도를 이제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자, 이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뭔 말이냐면 그만큼 수급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수급 세진다. 원래는 3만, 5만큼 들어왔다면 얘는 한 저기 7만큼 들어오고, 얘가 7만큼 들어왔다면 얘는 한 12만큼 들어오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계속 그런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곡선 그리면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쳐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하방곡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지지 반등세가 나온다는 거는 이 매도세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매수세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예. 이때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때 물려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매도를 웃도는 그런 매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구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려다가도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좀 이제 발생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매수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조만간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자, 아니나 다를까 저 항상 좀 그래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선 위에서 지지 반등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뭐냐 파동 그리면서 횡보하는 모습 그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바람직하게 양봉 한번 딱 나와주면서 다시금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 역시나 가는구나 라는 어떻게 느낌을 받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네. 자,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다, 지금 파이프라인 있다가 같이 보실 텐데, 파이프라인이 정말 어마무시 하거든요?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만 이제, 품목화가 이제 돼가지고 살짝 이제 올라가는 듯, 저기 매출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된다면, 충분히 요 횡보로 인한 이런 이제, 횡보 국면을 마무리하고, 이 저항선 뚫고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가를 통한 상황은 이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상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기 뭐냐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승인까지 이게 딱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수두는 아시죠? 수두 치료 되고 헌터 증후군 이제 보시면은 헌터 증후군이 뭐냐면 이 염색체가 XY X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X 염색체 살짝 이제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병인데, 그래서 약간 좀 이목구비가 좀 이상한 장애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약간 좀 케어해주는 그런 이제 약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폐결핵이나 유방암, 뭐 혈우병, 면역결핍, 뭐 탄저병, 뭐 간세포 암종, 뭐 이거 다양한, 이거 지금 하나만 터져도 지금 대박인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폐결핵은 지금도 약이 없죠. 지금 이제 항생제 맞으면서 이제 내성이 생기기 전에 이제 폐결핵군을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냥 이거 딱 이제 먹고 나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유방암이나 혈우병, 탄저병, 간세포암종 뭐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상황 너무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파이프라인은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대감들을 제약바이오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녹십자도 굉장히 좀 주가적 견인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자, 녹십자의 전망을 보시면, 전망을 이제 보시면 업계 2위의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1위는 이제 유한양행, 2위는 녹십자, 3위는 이제 한미약품, 4위가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제품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령화에 따른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 뭐 이런 것도 이제 향후에 있을 녹십자의 성장에 굉장히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의 방향, 산업이 굴러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 매출적인 상황을 보면은 요 자산 총계가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이제 임상 실험을 준비하니까. 아주 그냥 몇 개의 임상을 동시에 진행해도 남을 만큼 아주 훌륭한 자산 총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녹십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옵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